자기야, 나 컴퓨터 한 대 사주면 안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사자, 사. 나처럼 날씬하고 가벼운 걸로 사줘? 그래, 그래, 알았어. 아, 좋은 걸로 사줄게. 근데 어디서 사지? 아이 참, 지식 쇼핑에서 가장 싼 걸로 사면 되지. 잠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미스터 정정당당이 지금부터 알려주지. PC를 구매할 때 넌 이렇게 할 거야. 자기야, 컴퓨터 어디서 사?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본 다음 지식 쇼핑에서 원하는 몇 가지 모델을 고르지. 상품평도 꼼꼼히 읽은 다음에 원하는 모델을 결정하고 최저가를 찾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다를까? 간단해. 하나는 정품 OS 탑재 PC고 하나는 OS 미 탑재 PC지. 자, 너라면 어떤 걸 살래? 직접 한번 선택해봐. 최저가 노트북이 도착하면 일단 신나겠지. 왠지 돈 번 기분이고 득템 성공! 콧노래가 절로 날 거야. 하지만 노트북을 켜고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박! 자, 지금부터 보여줄게. 어둠의 경로로 불법 OS를 찾아 윈도우를 다운받으면 DVD부터 구해야 할 테고, 설치를 끝냈다 하더라도 드라이버 설치라는 큰 장벽을 만나지. 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겠다고? 아, 그러면 이건 어때? 아마 드라이버 설치가 잘 안 되더라도 기술 지원은 저 머나먼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거야. 겨우겨우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치자 자동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서 해킹과 보안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될걸? 엄마!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지. 새 노트북으로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자랑하면 어떨까? 아마 비정품 메시지가 정직한 여자라는 너의 이미지를 부셔줄 거야. 너를 불법 사용자로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게 될걸? 잠깐 생각해봐. 정품 OS를 사용하는 비용은 불과 한 달에 2,900원 정도야. 한 달에 커피 한 잔, 택시 기본 요금이면 가능해. 어때? 정품 OS가 탑재된 PC를 쓰는 것이 더욱 현명한 거겠지? 아, 잘한 거 맞나? 같은 모델인데 좀 더 비싼 PC를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망설여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곧 정품 PC의 매력에 빠지게 될걸?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줄게. PC를 받고 나서 파워를 켰을 때 나오는 화려한 윈도우 화면을 보면 이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신상 노트북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연결했을 때에도 자동 업데이트 기능 덕분에 해킹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때? 아주 듬직하겠지? 문제가 생겨서 기술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전화를 받는 친절하고 정확한 목소리가 이뻐. 프리젠테이션 자리에서 새 노트북으로 정정당당하게 발표하고 나면 너는 정직한 매력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겠지. 잠깐 생각해봐. 정품 OS를 사용하는 비용은 불과 한 달에 2,900원 정도야. 한 달에 커피 한 잔, 택시 기본 요금이면 가능해. 어때? 정품 OS가 탑재된 PC를 쓰는 것이 더욱 현명한 거겠지?